그런가 하면 최근 한동훈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무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조선 제일의 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의 혀라고 비꼬았고, 박용진 의원은 초등학생 화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응수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무겸 의원이 그 장관님을 향해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일 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조선 제일 혀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검사 뭐 조선 제일검 뭐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그분들이 저를 부른 이름이 많이 달라졌네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초등생 법법인데 이렇게 비판하기까지는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뭐 유행이신가 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뭐 김무겸 의원 부분은 생략하고, 박용진 의원과 최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네.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초등학생 화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뒤에서 욕하는 게 민주당 유행이냐라는 뭐 답변 지금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욕하고 뒤풀이하는 게 민주당의 유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초등학생 화법이 욕인가를 일단 묻고 싶고요. 초등학생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질의를 하는데 말싸움으로 자꾸 끌고 가더라고요. 다시 우리 저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웅래 의원 뭐 유무죄는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을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하더니 91일 동안 한 번도 불러서 수사한 적이 없대요. 이상하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잡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영장 보내놓고는 수사는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물었더니 왜 방탄국회 합니까? 저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수사 안 했는지 얘기하시면 되지. FBI에 가서 인사검증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미국의 선진국 이게 시스템 배워오겠다고 해서 갔다 오더니, 1년 동안 왜 아무런 제도 개선도 없이 있다가 정순신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단 말이죠. SF86, 미국 FBI가 하는 그 사전 질문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사전 질문지는 완전히 다르다. FBI 거는 공문서, 법적으로 딱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거는 사문서,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는 임의 제출 문서다. 이게 이미 13년 전에 국회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이걸 굳이 보러 FBI에서 갔는데,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제도적으로 뭘 변경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가 있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정책 제안을 하는데 말싸움으로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그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그 초등학생들끼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정에 대한 대정부 질문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인식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또 욕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해서, 누가 들으면 박용진이 쌍스럽게 욕한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훌륭했던 검사 시절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담당하는 분이니까, 비록 상대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정의롭게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91일 동안 불러서 수사도 안 할 거면서 체포영장 보내는 쇼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만나면 제가 조언하면 잘 들어주시고, 저하고 말싸움하실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전 말싸움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욕한 거 아니다. 박용진 의원의 답변도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군요. 자, 이양수 의원님, 한동훈 장관은
박용진 의원, 뭐 또 박범계 의원, 김기겸 의원 라디오에서 이제 진행자들이 묻잖아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감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덕담하셨다고 했지만 초등학교 합법이다라는 게 한동 장관 입장에선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름 왜 뒤에서 그러냐 앞에서 그러지라고 응수를 한 거죠.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뭐 굉장히 잘해서 예.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적폐 수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선 제1검이라고 엄청나게 축켜 세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그 칼이 또 죄가 있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에 활용이 되니까 이제는 그 조선 제1검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과하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뭐 궁극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권 이런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불의가 있으면 반드시 예, 정의로 정의의 칼로 그를 헤쳐 나가야 되는데 예. 열심히 수사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뭐라 그러면은 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적으로 맞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치의 본령은 사실 뭐 싸움입니다. 뭐 물론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싸움이죠. 여야 간에 치열하게 말로 싸우고 또 정부 측과 야당 간에 치열하게 말로 싸우는 건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말싸움을 잘해요. 예. 수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싸움도 잘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과 말로 뭐 붙다가 여러 가지 좀 낭패를 겪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보수층에서는 이런 한동훈 장관한테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현재 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기겸 의원을 향해서 역시 덕담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끊기 힘들면 말을 줄이면 된다. 굉장히 뼈 있는 덕담인 셈이 됐군요.